뭐야? 댄스 연습실? 아, 여기에 계신 건가요? 여기 계신 건 아니겠지. 여기 보고 계시겠지. 아이돌 준비하시는 분?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우와, 이분 나 좀 만나야 되겠는데. 오, 너무 멋져요. 아까 그분 와.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5세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55세? 제가 또래보다는 조금 젊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폐경이 됐거든요. 폐경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도 계속 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도와드려야죠. 오늘 춤 너무 잘 추세요. 55세 텐션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 봐. 아니, 어떻게. 어디 있었어? 아니 저렇게 탄력 있는 움직임을 많이 하시는데 100이 넘으셨어요. 12.5. 이제는 한 100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 아, 그럼요. 예. 근데 저런 몸에서도 저런 유연함과 에너지가 나온다는 와. 것은 일단, 예. 뭐야? 두 번째 도전자시고요. 오늘 와. 그런데. 야, 근데 뭐 완벽한 그거. 분인데 이분은? 와. 아, 코치. 아, 코치. 아, 피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너 그렇게 오래된 사진 같지 않은데? 했습니다. 저 옷이 없었으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버린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보기, 지금도 보기 좋긴 한데 저는 그 정보를 봐서. 한 23kg 정도도 감량해보고 피트니스 모델 대회에서 우승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기본이 있으신가요? 다리 부상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렇게 몸이 망가져버렸는데요. 다리 부상? 몸신 메이커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과거에 저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은 더더욱이나 자꾸 그것과 비교하니까 네. 오늘을 바라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의외로 진짜 살이 많이 찌셨네. 그럼. 어디로 가버렸니, 과거에나. 와, 101.8cm. 42.5cm. 용기를 내셨네요. 아. 잘 오셨습니다. 돌아갈래. 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예. 썰어서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평소에 보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네. 오나오나 완전. 오, 건강한. 이거 바람직한.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어디 출근을 마구간으로 하시는 안녕하세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부장님. 춤추는 간호부장님 멋진데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 점심시간 저렇게 간단하게 드시네. 양배추에다가. 아, 양배추예요? 네. 오, 세상에, 완전 다이어트식.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네, 엄청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올 때 커피 같이 먹어요. 커피 사왔어요. 어, 본인은 커피를 안 드시고. 빵을 커피에 또 빵 한 조각 그 정도 커피에 또 빵 한 조각 그 정도 저거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것도 지금 나눠 드시는 아니 근데 그거를 안 먹고 나 같으면 빵을 안 먹겠다. 자, 아빠, 일단 여기까지 내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빵 밥. 자 이제 네. 귀가 후에도 저녁. 오 맛있겠다. 계란찜. 외상에 아니 환자식이네 이 정도면. 찹밥에 그러네요. 환자식이야 네. 이거 나는 이거 병원이야 이거. 완전 건강하구만. 단백질 고기로 좀 보충을 하시나요? 예. 밥은 안 드시네. 됐다. 지금이 솔루션 화면이 아닌 거잖아요. 두부. 탄수화물 대신에. 이제. 여기 달걀찜도 네. 보이고요. 너무 건강식인데. 완전히 그냥. 뭐가 문제인 거지? 딱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아빠도 두부 먹어봐. 두부 맛있어요. 두부하고 김치하고. 당신이 맨날 그걸 먹잖아.
이대로 끝나버리면 말이죠. 빵 하나 때문에 징계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이렇게 고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으로 먹으면 짱이야. 먹어볼까 그럼? 응. 맛있긴 하겠다. 저건 인정이야. 네. 고기하고 저만 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아.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돼? 이건 괜찮은 거야. 네, 괜찮습니다. 아우 진짜 맛나게 드신다. 아 완벽하다. 레이브가. 진짜 근무복 입으셨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신데 그런데. 그럼 어디서 찌시는 거지? 운동도 저렇게 하시고. 역시 나이일까요? 야식 시킬까? 먹을 건데? 나 치킨 좋아하지 나는. 그럼 하루에 4개 나 매일은 아니다. 야식 마지막으로 먹을까? 치킨을 매일 드신다. 매일 마지막. 약간 양배추는 건 식사가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자. 맛있겠다. 갖다 놓고 올게. 그대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겠다. 뭐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되게 다 먹을 건데. 당연한 얘기를. 맛있게 먹어요. 덕분에 잘 먹을게. 이제 10시 조금 늦는데요. 네. 맛있다. 일찍 출근하실 텐데. 역시 맛있다. 근데 10시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같이 먹게. 근데 또 저렇게 앉아서 먹는 또 치킨 맛이라는 저런 게 어떤 부부 생활의 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제로콜라. 제로콜라를. 완벽합니다. 제로콜라. 맥주 한 잔 안 드시네. 야식이 문제였네. 유전자 검사 결과 현재 56세인 이종남 씨의 생체 나이는 자 56세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56세? 에? 56세? 에? 자 같은 건데? 그러면 된 거죠? 그럼 된 거지? 괜찮은 거죠? 응. 된 거지? 아! 시간아 그만 널구여. 아! 시간아 그만 널구여. 오? 오? 59.4세로 3.4년이 환갑이 다 되셔버렸네. 본인 어떡해. 나이보다 그걸 굳이 강조하시지 마세요. 아니, 네. 아이고, 어떡해. 슬퍼, 어떡해. 이 정도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이종남 씨? 아니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온 것 같아서 충격입니다. 아우, 진짜 많이 나왔다. 네, 이종남 님의 유전자 스위치 기능과 또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생체 나이를 예측해 본 결과 본인의 나이보다도 3.4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생체 나이 말고도요, 저희가 대사질환, 당뇨를 포함해서 또 암, 치매 등등의 유전자 스위치를 좀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봤는데 한번 검사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사실은 유전자 왜? 왜 유전자? 와 이게 모두 본인 나이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요. 평균적으로구나. 대사 질환 유전자 나이는 57.8세. 네. 그리고 암 유전자 나이는 59.9세입니다. 뇌 유전자 나이는 58.7세. 네. 그래서 59.4세라는 이제 그건 평균치로 계산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좋지 않으네. 네, 이미 대사 질환과 연관된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을 했더니 실제 이런 당뇨나 고지혈증, 혈압 같은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 위험도가 높아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암 관련된 유전자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체에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고 또 그 조명을 컨트롤하는 스위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장암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육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비만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거나 하면은 스위치들이 하나 둘씩 꺼져요. 근데 스위치가 하나 꺼진다고 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개 스위치가 동시에 꺼지고 또는 또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좋은 스위치는 켜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스위치가 꺼지면서 돌연변이를 억제하지 못해서 암이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현재 김경진 씨의 그 유전자 스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일상부터 관찰하면서 또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수영 어렸을 때 수영 선수 했었어요.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또 확 찌더라고요. 아우. 과자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쓰네. 대박이네요. 언니, 맛있게 드세요. 어디?
빌라 많이 빌라 먹어. 많이 먹어. 네, 저 많이 먹어. 잘 드세요. 네. 아연아, 이거 쌀 같은 거 먹어. 아, 또 굳이 지적을 하시는데 단백질도 먹어도 좀 내용이 다르긴 해요. 아, 고기 위주로. 이건 진짜 선택해서 접시를 꾸릴 수 있는데도 맛있거든요. 아, 뷔페 시기잖아요. 고기 안 먹고 싶은데. 너 내가 지금 왜 그러지? 너 그동안 먹은 건 뭐야? 내가 다시 섞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 건강식이에요, 다. 건강식 아니야, 진짜. 이거 떡이랑 미쳤어. 아니, 이 정도는 먹어야죠. 밥 먹었는데 초밥. 뷔페 네 그릇, 뷔페 그릇 작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아, 뭘 시켜야 되지? 아, 또 친구들이 잘 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자. 평소에 먹던 대로 어플을 봐서 이제 뭐가 좋을지 한번 볼게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단백질 먹어야 많이 봐줬다. 치킨이랑. 카메라 있어가지고 안 누운 거예요. 자, 단백질. 그렇지. 한 명이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시키고. 너무 많이 시키고. 본인이 좋아해서 아, 맞다. 떡볶이 시켜야겠다.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네 명 오시나? 친구들과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좋았다. 아까 밖에서 만난 세 명이 왜요? 족발에. 그렇게 놀라신다고요? 아, 그렇게 놀라신다고요? 보쌈에 치킨. 얘들아, 많이 먹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언니? 다이어트 한다며. 와, 와 맛있는 거 다 시켰다. 와. 맛있긴 하겠다. 아이고, 그래. 언니, 사람들 와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솔직히. 세 명이면 3인분이 아니야, 이건. 이 정도 먹어야지. 이거는 7, 8인분 되나? 아, 아니야, 이런 거 먹어야 돼. 야, 저기 한 자리 비어있다 들어가고 싶다. 아, 두 분은 담소를 나누고 계신데 한 분 열심히 드시고. 입이 터진다고 하죠. 입이 터지면 이제 또 막 먹고 다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언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지금 10시인데. 그만! 참 마지막으로. 이해합니다. 예. 아. 아이쿠. 어, 그래놓고 적어보시니까 좀 그러네. 근데 메뉴가 제가 일주일 동안 시켜 먹는 메뉴. 족발이면 족발. 그치. 이렇게 그치. 하나인데 여기 완전 뷔페 스타일로 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행복하잖아. 예. 너무 고칼로리였잖아. 아니, 왜냐면 아침, 점심을 못 먹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뭐, 언제 아무 때나 먹으면 됐죠, 뭐, 그죠?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배달 음식이 그 가속노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생체 나이 너무 궁금합니다. 김경진 씨 유전자 검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자, 갑니다. 자. 아, 본인이 원하기로는 44세 딱 멈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 아니면 0.1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빠질 수도. 젊어. 그쵸? 아직 젊으니까 하고. 0.1만 가든가. 어, 안 돼. 앞자리 좀 움직여. 어, 안 돼. 앞자리 좀 움직여. 선방했다. 예. 예, 44세에 한 살 많은 이제 45세로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결과 들으시니까. 다행이다. 긍정적이야, 사람이. 다행이다. 김경진 님 역시 이제 자기 나이보다 살짝 생체 나이가 이제 높게 나와서 좀 빨리 늙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또 저희가 대사, 당뇨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치매, 또 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유전자 스위치 검사해 봤는데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44세의 김경진 씨인데요. 대사질환 유전자 나이는 48.5세, 암 유전자 나이는 43.7세, 어? 뇌 유전자 나이는 43.5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 편차가 좀 있네요. 네, 다행히 암이나 뇌는 아직은 건강한데 지금 현재 이제 중성지방도 높고 혈당도 높은 상태이신데 대사질환 쪽으로 좀 빠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라갔네. 대사질환 때문에 지금 저 생체 나이가 45세였던 거고요. 네,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신경을 쓰고 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어요. 맞아요. 4.5세가 많으니까. 재밌는 거는 오늘 두 분 출연자 모두 남들한테 잘 나오지 않는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아! 어떤 거죠? 네.
바로 비만을 일으키는 뚱보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FTO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거 얘기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네. 네, FTO는 이제 가장 유명한 비만 유전자인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한 70% 정도 변이가 있는데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한 27%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이 FTO 유전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맞네. 그럼 됐네. 맞네. 이거래. 그동안 내가 뚱뚱한 것도 어쩐지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지. 왜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를 이거. 아, 켜서. 켜놔서 그렇다. 네, 뚱보 스위치를. 네. 아, 이걸 끄면 된다. 어, 얘기 너무 수준이 높아서. 네. 벌써 우리 예, 유전자 스위치 이겼어. 이 FTO 유전자도 스위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끄면 비만한 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배달 음식과 튀김 또는 육류, 밤에 먹는 이런 습관 이 모든 것이 비만 유전자 스위치를 다 켜놓고 있는 상태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다. 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유전자 스위치를 좋게 만드는 식단을 먹으면 비만 유전자를 켜지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게 네. 자,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흥미로운 검사를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전자 종합 검사 종합 세트 다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혹시 텔로미어 유전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는데. 노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이 텔로미어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빨래치기인가요? 네. 네, 우리 몸 세포의 유전자 모양인데요. 저기 끝에 이렇게 네. 실뭉치처럼 모자 쓰듯이 감싸져 있는 저것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사람의 나이에 생체 나이를 볼 수 있는 나이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 이 길이가 가장 길고 살면서 계속 줄어들다가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 짧아지는 게 멈춰서 세포 분열이 멈추면 그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두 분 모두 이 사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실제 텔로미어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고 회춘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 스위치 저희가 제대로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좋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우리 몸의 유전자 스위치를 건강히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네.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먼저 배달 음식, 야식은 금지했고요. 오케이. 여기에 더해서 당독소를 유발하고 유전자 스위치를 나쁘게 만드는 단순당, 안 좋은 튀김이나 기름류, 밀가루도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꼭 챙겨 먹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건강한 채소를 곁들인 채소찜 식단인데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골고루 여러 채소들을 섞어서 색색이 예쁜데요. 네. 채소를 쪄서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점심, 저녁에 꼭 포함하도록 했는데요. 실제 엽산이나 비타민 B6번이나 12 또는 베타인 등의 성분들이 풍부한 녹색 채소, 콩류 등은 많은 연구에서 유전자의 메틸레이션, 즉 유전자 스위치 기능을 좋게 하는 공여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매끼니 채소찜으로 해서 소화가 잘 되게 먹고 여기에 두부나 콩을 넣어서 단백질을 챙겼고요. 건강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잔뜩 뿌려서 착한 지방을 챙겨 먹도록 했는데요. 하루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되지 않도록 소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야 유전자가 건강해집니다. 왜 소식을 하는 게 유전자를 건강하게 할까?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루에 1000kcal 이하로 이렇게 소식을 했을 때 실제 음식을 먹긴 하지만 마치 세포는 단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이제 너무 많은 영양분이 들어오면 우리 세포는 이거를 하루 종일 처리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게 먹고 단식을 하면 우리 세포는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해독하고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까지 좋아질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지 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혈당 측정을 저희가 24시간 모니터하고 있는데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빵만 먹어도 혈당이 185. 빵 나왔어요. 이게 칼로리가 처음 먹었는데 922 칼로리, 트랜스 지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닭가슴을 먹었는데 좋은 음식이잖아요. 소스 있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소스. 아, 소스. 그거 조금 뿌려 먹. 보면은 이제 식단도 식탐이지만 식탐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주 말씀해 주시죠. 억울하다. 네, 출근 전에 도시락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찜기를 얹고 야채를 양껏 넣을 겁니다. 이전에는 생채소 한두 가지 그리고 달걀 이렇게 있었는데 오, 다양하게 색색이 담으셨어요. 역시 채소는 익힘의 정도가 중요하죠. 이분하게 쪄주셔야 돼요. 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예. 네네. 오, 와, 두 분 다. 이 정도 이렇게 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어. 걷고 뛰고 있어요. 지금 오르막이라 엄청 힘드네. 걷기 좋다. 체력이 못 하겠어. 좋아지는 느낌? 다행히 요즘에는 또 밤 공기가 시원해져서 네.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좋다. 사실 이정남 씨는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게 춤을 좋아하셔서. 네. 네. 오, 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 너무 좋은데? 가치가 너무 나. 아, 이게 어떻게 과연 4주 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 김경철 선생님께서 주신 유전자 스위치 프로젝트와 함께 시클 솔루션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4주 만에 또 유전자 결과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텔로미어 길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변했을까? 나와주세요. 몸신! 나와주세요. 댄서잖아 그냥. 댄서잖아 그냥. 오. 와. 어머. 와. 와. 멋진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다니 두 분 직접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 56세 이종남입니다. 와! 전혀, 전혀. 아, 진짜 와.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나는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진짜 댄스하는 젊은 친구처럼 봐서 야! 이럴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역시 이분 성공하셨어요. 야. 네, 성공하셨어요. 이 공개 구원하러 나오신 거죠? 아, 네. 소개하시면 되겠다. 소개하시면 되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을 다시 되찾고 있는 44세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 나올 때 벌써 알아봤어요. 이미 아까 그 봤던 사진이 거의 다 왔다 싶은 느낌이거든요. 뭐 좀 변화가 느끼십니까? 제가 이제 빨간 아까 원피스 있잖아요. 그게 안 잠겼는데 그게 쫙 올라가 들어가겠죠. 진짜? 올라가고 옷도 이제 좀 너무 살쪘을 때는 못 입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옷이 들어가서 네, 이것도 원래 안 맞았던 옷인데 본인 거예요? 방송을 해준 거 아니에요? 4주간의 리얼 프로젝트 결과 아 정말 궁금한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야. 아 어떡해! 자, 보자. 아, 지금 뭐 옷을 또 쫙 갖춰 입고 계신데 이게 아, 예, 4주 전 오! 오? 4주 전 오! 오? 와, 이렇게 싹 효과가 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와! 어머, 어떡해? 와! 이게 가능. 그래 그래. 아까 이 모습이었죠? 백이 넘어서 이렇게 해서 네, 허리 둘레 112.5였습니다. 그런데 4주 후에 야, 무려 예, 10cm가 줄어들어서 102.5 였습니다. 그렇죠? 바지 4주른 거예요. 네네. 바지 4주른 거예요. 네네. 자, 거의 4인치가 줄었고요. 체중 확인하면 4주 프로젝트 전에는 74.7이었고요. 네? 자,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왠지 6kg 올라. 와, 찍었어. 왠지 6kg 올라. 와, 찍었어. 왠지 6kg 올라. 와, 찍었어. 69.1kg, 4주 만에 5.6kg 감소. 이야. 와, 이런데. 5.6kg가 참. 5.6kg인데. 사이즈가 더 많이 줄었어. 체형이 저렇게 많이 바뀌시나요? 와, 어떻게, 그렇지? 와, 신기하다. 와, 진짜 들어갔어.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촬영한 모습이죠? 네네. 그럼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kg가 더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67.5kg. 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56세 나이. 그리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1kg도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해내신 거잖아요. 56세 나이로. 도와주신 거죠. 많은 50대 여러분들에게도 또 60대이신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유전자 생체 나이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3.4세가 높은 네. 나이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니면 안 바뀌었을지 아니면 정말 미미하게 0.1세 내려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와, 이건 좀 떨리네요. 설마. 예. 실제 나이 56세. 내려간다. 59 잘라 빨렸는데 59.3세. 내려간다. 59 잘라 빨렸는데 57세 나이 56세. 어머. 4주 전에 59 잘라 빨렸는데 59.3세에서 설마 다시 우와. 설마 다시 우와. 설마 다시 우와. 56.1세? 56.1세? 본인의 나이를 찾으셨습니다. 와, 이게 몇 주 사이 저렇게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더 내려가, 더 내려가겠구나. 네, 더 내려가요. 15세까지 내려가시는 걸로 그냥. 그럼요. 30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야. 30대로. 이야. 어떻게 4주 만에 3.3년? 이 젊어질 수 있습니까? 생활 습관만으로도 이렇게 유전자가 좋아진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좀 전에 이렇게 나눠서 봤던 거, 우리가 대사 나이도 네. 한번 좀 볼 거고 또 암. 치매와 관련된 그리고 암과 관련된 것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것도 궁금하다. 그랬다가 54.8세인데 54.8세로 3살이 대사줄 안에서 벌써 3살을 줄이셨어요. 이거 암 위험했어, 암. 59.9세였는데 59.1세로 0.8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바뀝니까, 설마? 57.4세로 1.3세가. 아, 다. 와. 야, 대박 됐다. 와. 대사 질환이 확 좋아지시는구나. 대단하다. 야. 대사 질환이 확 줄었네. 야.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 불과 한 달 만에 대사질환 유전체 나이가 가장 많이 좋아졌고요. 네. 또 암이나 치매도 우리가 급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네. 성공했다. 놀랍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 텔로미어. 네. 아까 그림으로 확인했잖아요. 네. 맞아요. X표. 예, 빨래 집게라고 아까 그랬는데 보여주시죠. 세포가 변한다는 건. 자, 텔로미어 나이인데 길이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처음에 6,850 정도의 길이, 베이스 헤어 길이가
이 사주 사이에 250페이스 페어가 추가되었어요. 네네네. 네. 진짜 이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뜻은 뭐냐면 사실은 가만히 노화가 되면은 1년 사이에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베이스 페어가 줄어드는데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저렇게 증가돼서 이것을 영노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영노화. 영노화. 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부러워. 사실은 1년에 50씩 줄어드는데 이거는 250이 늘었다는 건 5년을 일단 번 거예요. 번 거네요. 와. 야, 5년 벌었어. 40주만 하면은요. 5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기어다니면서. 40주만 하죠. 아,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어때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이제부터 쭉 이제 이 프로젝트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이번에는 김경진 씨. 이분 지금 바쁘시거든요. 네. 빨리 해서 또 좋은 일도 생겨야 되고 네. 목표가 뚜렷하신 분인데 자,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김경진 도전자의 이전 모습부터 저희가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눈바디부터 보겠습니다. 오! 야! 우와, 얼굴이 조금해졌어.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서 그랬나? 이렇게 됐어. 옆에 봐. 옆에 봐. 허리가 라인이 그냥 생겨버렸네 진짜. 야. 자 그러면 허리둘레를 보시면 예, 4주 전에는 101cm, 40인치셨어요. 그 좋았던 몸이 이렇게. 근데 이게 확실하다니까 40에서. 4주 후에는 93cm, 예, 36.5인치로 8.8cm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확줄었겠네. 확줄, 이거는 뭐 사이즈 네. 확줄죠. 36.5까지 들어갔어, 와. 자, 그리고 이제 체중 보면 88.4kg. 이었는데 예, 그리고 워낙 또 키가 있으시고. 키가 크세요. 체중 변화는 어떠할지요? 80.3kg. 4주 만에 8.1kg 감소. 와. 4주 만에 8.1kg 감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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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날아갔는데? 그 변화를 지금 옆사진, 프로필로 보니까. 네, 확 나죠? 네. 여기가 목과 턱의 라인. 예. 그 역시 일주일 전의 상황이니까 네.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재보니까 79.5. 앞자 바뀌었어. 79.5? 76대로 다시. 79.5. 앞자 바뀌었어. 79.5? 76대로.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또 0.8kg 감소가 네네. 됐으니까 8.9kg. 예. 4주 만에 이런 결과고요. 또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진 씨의 유전자 생체 나이. 또 얼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시죠. 자, 44세셨고 한 살이. 와, 설마. 화면 잘못 돌린 거 아니에요? 화면 잘못 돌린 거 아니에요? 와, 아 진짜?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진짜?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이거. 40.4세? 그럼 4.6년 뒤로 갔단 얘기예요? 40.4세? 그럼 4.6년 뒤로 갔단 얘기예요? 와! 우와, 어떻게 이게 닭살도다. 그런데 45세. 와! 지금 딱 마흔 되셨네요. 네. 40살이 됐어요. 와! 시집갈 수 있겠다. 야. 시집까지 바로 시집갈 수 있겠다. 와. 이렇게 뒤로 간다고? 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유전자의 스위치가 좋아졌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역시 또 대사와 또 치매와 암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와. 와, 대사가 48.5세 대사가 41점. 와, 대사가 48.5세 대사가 41점. 와, 대사가 암 유전자 나이 43.7세였는데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와, 그러니까 대사는 우리가 좀만 신경 쓰면 금방 좋아지는 거야. 좀만 하면은. 야, 지금 저 볼수록 신기하고 신기하네요. 일주일에 한 살씩 죽은 거 같아요. 다르니까 대사 거짓말. 자, 그렇다면 이게 텔로미어 길이와는 또 어떤 상관이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7390에서 네.
7,610으로 이 4주 기간 동안에 220 베이스 페어가 증가했죠. 역시 역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역노화. 4년치 이상을 뭔가 확보한 느낌. 유전자가 변한다는 게 사실 안 믿겼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유전자가 바뀔 수 있구나를 정말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몸신의 탄생을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뭐 검사 결과가 다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보다 김경철 원장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약들이 신약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런 식단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맞아, 맞아. 자, 오늘 역노화라는 그런 희망을 저에게 주신 두 도전자분, 두 몸신께 감사를 드리면서 온 국민의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